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오즈모5 짐벌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액세서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오즈모5 짐벌 핸드폰 클램프는 금속성 소재로 되어 있어서 핸드폰을 거치할 때 핸드폰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고, 제가 소개한 클램프 홀더를 사용하면 이게 덜렁거리면서 짐벌에도 흠집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폭도 좀 좁은 편인데요. 아이폰은 사이즈가 잘 맞아서 사용할 때 문제가 없지만 조금 두꺼운 핸드폰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디자인은 깔끔하지만 불편한 점들이 좀 있죠. 이 제품은 핸드폰 클램프에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연장 브래킷인데요. 짐벌과 유사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질감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한번 설치해 볼까요? 클램프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원래 이런 제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색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부피가 좀 커져서 클램프를 보관할 때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브래킷이 이렇게 깔끔하게 접히기 때문에 부피가 커져서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클램프를 살펴보면 이전보다 확실히 넓어진 게 보이죠? 두께가 있는 핸드폰도 충분히 거치가 가능하고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어서 핸드폰 흠집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래킷이 넓어져서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고프로 어댑터도 거치가 가능한데요. 아주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순하고 작은 액세서리지만 짐벌 기능이 확장되는 느낌이 있어서 참 좋네요. 오즈모5 짐벌 액세서리 중에 야간 촬영을 도와주는 필라이트 스마트폰 클램프가 있습니다. 클램프 양쪽에 LED 조명이 달려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참 좋긴 한데 5만원대로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있으면 좋지만 금액 때문에 구매가 꺼려지는 제품이죠. 이 제품은 필라이트 클램프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가격은 2만원대로 정품의 절반 정도밖에는 안됩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클램프 브래킷처럼 클램프에 꽂아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설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라이트를 설치한 모습은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원래 제품과 비교해보면 살짝 구린 느낌이 있습니다. 정품 퀄리티를 따라가는 건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 제품도 나름 장점이 있는데요. 케이스에 1500mAh의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라이트를 케이스에 넣으면 자동 충전이 됩니다. 이 제품의 최대 사용 가능 시간이 2시간 정도니까 충전을 하면 6시간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기능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밝기는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불빛 색상도 백색광, 따뜻한 느낌의 노란 불빛, 그리고 두 가지가 합쳐진 불빛, 이렇게 세 가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를 설치하고 실제 촬영을 해보면 라이트가 없을 때보다는 영상이 조금 낮긴 하지만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닙니다. 살짝 더 밝은 느낌이 드는데요. 셀카 촬영에 도움이 되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간 촬영을 제대로 하려면 어마어마한 조명이 필요하죠. 클램프 확장 브래킷은 6,000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한데요. 금액 대비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짐벌이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라 저는 계속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는 글쎄요, 야간 촬영을 얼마나 할까 싶은데요. 사실 저는 야간 촬영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라 효용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가 있다고 해서 완벽한 촬영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매 링크는 하단에 있는 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끝!